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글자의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국어 공부하면서 되게 비슷비슷한 단어들 너무 많죠. 뭐 얘랑 얘랑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사전에 똑같이 나오는데, 그죠? 그런 헷갈리는 단어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자, 여러분 걱정 마세요. 앞으로 이 영상에서 저랑 같이 한글자의 중국어 공부해 보실게요. 자, 오늘은 그 첫 타자로 바로 중국어 대표 X 부정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뽀와 바로 메이라는 아이의 차이점을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일단 뽀와 메이라고 하는 걸 일단 그래, 중국어 부정형 다 알아. 그런 건 다 알아, 우리, 그죠? 근데 이제 또 막상 얘를 쓰려고 할 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쓰기 전에 일단 멈칫멈칫하죠, 우리. 자, 여러분 절대 이제 없어져요, 그런 거. 저만 믿어보세요. 자, 일단 오늘 확실하고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중국어 우리 먹다 뭐라고 하죠? 吃, 그렇죠. 자, 그러면 아침밥 뭐라고 해요? 早饭, 좋아요. 자, 그럼 아침밥을 먹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吃早饭,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한 끗 차이 뭐였죠? 뿌와 메이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뿌를 넣어서 뿌吃早饭 하면 무슨 뜻이죠? 나는 안 먹는다. 뭐를요? 아침밥을 안 먹어. 자, 그럼 没吃早饭 하면 뭐예요? 나는 아침을 안 먹었다. 자, 이 차이가 있대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이에요. 我不吃早饭. 나는 아침을 안 먹어.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아침밥보다 아침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아침밥보다는 잠이 더 좋아 해서 잠을 택해서 잠을 자는 분들도 있고요, 그죠? 또는 아침을 먹으면 원래 좀 속이 좀 불편한 거야, 그래서 나 원래 아침 안 먹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자, 지금도 안 먹고 앞으로도 안 먹을 거야, 계속 안 먹어, 현재에도 미래에도 앞으로 계속 안 먹어 할 거예요. 자, 그럴 땐 뭐 쓴다? 뿌를 쓰는 거예요. 바로 현재랑 미래를 부정하는 애가 바로 뿌거든요. 자, 그리고 또 어때요?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여러분. 아침밥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죠? 케바케야,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바로 우리가 뿌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메이, 얘는 뭐냐? 我没吃早饭 하면 나는 아침밥 안 먹었어. 자, 이 뜻이래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지각을 한 거야. 아, 나 오늘 완전 늦게 일어나갖고 지각할 뻔했어. 완전 아침도 못 먹고 너무 배고파.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침을 먹지 않았대요. 안 먹었대. 자, 안 먹었다. 여러분 이 어자가 들어갔어요. 과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 먹지 않았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골라보실 거예요. 자, 교실에서 이제 출석을 부르는 상황. 샤왕, 샤왕. 자, 여러분 중국 대표의 이름이에요. 한국의 철수, 민수 막 이런 것처럼. 자, 샤왕 이랬더니 걔의 단짝 친구가 얘기를 하죠. 걔 오늘 안 와요, 쌤. 이거야. 자, 이 상황에서 걔 오늘 안 와. 안 와. 不来, 没来. 못다, 어떤 거 쓰게요? 여러분 어떤 거 쓸까요? 그치, 不来, 안 와. 맞아요. 이미 얘는 연락을 받고 알고 있는 거야. 걔 안 온다는 거. 그래서 타볼라이, 걔 안 와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짝꿍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친한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 옆에 앉아있는 그냥 친구가 뭐지? 얘 안 왔네? 쌤, 얘 안 왔어요. 라고 할 거예요. 안 왔어요. 자, 여기서는 뿌라이 쓸까요? 메라이 쓸까요? 어떤 거 쓰죠? 그쵸, 메라이를 쓰는 거예요. 얘 안 왔어요. 타 메라이, 안 왔어요 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현재와 미래를 부정하는 거, 되게 주관적인 거 뭐 쓰죠, 우리? 뿌. 자, 그러면 현재와 과거를 부정하는 거, 객관적인 거 어떤 걸 쓰죠? 메이,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문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아침을 안 먹어. 원래 안 먹어. 뭘 쓸까요? 不吃, 没吃, 뭐 쓰죠? 그렇죠, 不吃 넣어서 가보도록 할까요? 我不吃早饭. 아침 안 먹어, 좋아요. 자, 그러면 나는 아침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여러분. 不吃, 没吃, 어떤 거 쓰죠? 그렇죠, 没吃 넣어서 我没吃早饭. 아침밥 안 먹었어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좀만 더 가볼게요. 자, 그는 안 와. 걔는 안 온다. 어떤 거 쓸까요? 不买. 어떤 거 쓰죠? 그렇지, 他不来.
걔는 안 와. 좋았어. 마지막 하나 더 가볼까요? 걔 안 왔어. 라고 할 거예요. 자, what? 요거 들어갔어요. 그죠? 그럼 뭐라고 해요? 타 내일 날. 좋았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문장 한번 따라 읽어보실게요. 자, 마음 편하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볼게요. 자, 나 아침 안 먹어. 원래 안 먹어.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我不吃早饭. 좋아요. 한번 더 따라 읽어볼까요? 我不吃早饭. 좋습니다. 자, 그럼 나는 아침을 안 먹었어 라고 하고 싶어요. 나는 먹지 않았다. 먹지 않았어. 뿌, 마이. 어떤 거 쓰게요? 어떤 거지? 그죠? 뭐라고 표현해요? 我没吃早饭. 좋아요.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실게요. 나 아침밥 안 먹었어. 我没吃早饭.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커스 중국어는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영상 보시다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궁금한 거, 뭐 이럴 땐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거 있죠? 다 댓글 달아주세요. 성실하게 답변 달아드릴게요. 자, 언제든 댓글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再见!